서울숲공원은 울창한 숲에서 쉬며 아름다운 정원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나절 나들이로 적당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지역민들이 직접 꾸미는 정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 정원에서 특별한 행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데 서성원 주민통신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원님. 네, 서성원 주민통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숲공원에서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숲공원은 서울시 동부여가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서울숲에는 나비정원, 조각정원, 꿀벌정원, 설렘정원 등 여러 개의 정원이 있는데요. 서울시 동부여가사업소가 관리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정원을 시민참여정원이라고 합니다. 놀멍, 쉬멍, 당화정원, 오소정원 등 8개의 정원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여 명의 시민정원사가 봉사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정원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네, 정원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서울숲 시민정원사 학교를 수료하면 됩니다. 그러한 시민정원사가 시민참여정원에서 특별한 행사를 했다고요? 네,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투어를 했습니다. 4, 5, 6월에 각 1회씩 모두 3회를 했습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으로 예약한 시민들에게 시민정원사가 정원을 안내하는 행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도 꼭 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시민정원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투어에 참여했던 시민 한 분과 시민정원사 중 한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숲에 이런 시민 참여 정원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지 무심결에 지나쳤으면 몰랐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식물들이랑 나무, 꽃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이런 장소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희는 봉사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마다 보게 되는 식물의 아름다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와서 위로도 얻고 서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성원 통신원과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투어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성원 통신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